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잘 쓰지 않고 잘 쓰려고 하지만 100% 잘 활용을 못하는 기능 중에 하나, 오토크루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토크루즈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해놓고 껐다 켰다 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저 역시도 그렇게 사용을 해왔는데, 이번에 리줌이라는 기능을 알게 됐습니다. 즉, 기존에 메모리되어 있던 그 속도로 복귀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사용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를 설정하게 되면 그 설정한 속도에 맞춰서 일정하게 주행을 하게 해주는 장치인데, 우리 레지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작동 조건이 40km 이상, 180km 이하여야지만 크루즈 컨트롤이 동작이 됩니다. 자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능을 잘 활용하지 않았었는데, 저처럼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을 때 크루즈 컨트롤 동작을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크루즈 컨트롤 온 버튼을 누르고 설정하고 싶은 속도로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려서 셋을 시켜줍니다. 올려서 지금 73km로 설정이 됐습니다. 저는 적당히 75km까지 올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주행하게 되면 악셀링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하게 주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 이렇게 추월할 때 가속을 하고 싶으면 그대로 악셀을 올려서, 지금 설정 속도는 75km로 맞춰져 있지만 속도를 이렇게 악셀링을 해서 100km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추월을 하고, 다시 발을 떼면 점점 떨어지면서 75km에 유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해제하는 조건이 이 버튼을 눌러서 오프를 시켜주거나 클러치를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 오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해제가 되죠. 거기에 추가로 오토 차량 같은 경우는 기어를 빼버려도 해제가 됩니다. 현재 계기판에는 D드라이브라고 놓여 있고, 이거를 N단으로 빼버리면 자 레디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인데, 만약에 내가 75km로 설정해 놨던 마지막 속도로 다시 복귀하고자 했을 때 쓰는 버튼이 바로 이 리줌 버튼입니다. 기존에 마지막으로 설정된 그 속도로 되돌려주는 기능인 거죠. 통행량을 감안해서 90km 정도까지 올렸다가 다시 위로 올려서 셋을 한다면 90km까지 이렇게 세팅이 됐죠. 세팅이 되면 필요에 의해서 브레이킹을 하게 되면 또 해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 세팅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다시 리줌 버튼을 눌러준다면 마지막 설정한 90km로 알아서 가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내가 설정한 속도보다 지금 주행하고 있는 속도가 빠를 때는 악셀을 밟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 속도로 다시 떨어져서 일정하게 주행하게 되지만, 설정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을 경우 그때 리줌 버튼을 누르면 차량은 급가속하면서 그 속도를 강제로 맞추게 됩니다. 마지막에 90km를 설정해 놓은 것을 80km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리줌을 누른다면 RPM의 변화를 보세요. 급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차가 울컥일 정도로 급가속을 하면서 90km까지 신속하게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가속하는 그 느낌보다는 이 차량 자체가 좀 더 과감하게 그 속도로 복귀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어를 내리는 킥다운을 한다든지 하면서 급하게 가속하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 차 뭐지? 하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해진 상태에서 조작하기를 권합니다. 요즘은 일반 오토크루즈에서 스마트한 크루즈 컨트롤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 속도로 복귀하는 동안 급출발, 급가속을 하더라도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더 스마트하게 크루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랜 동안 오토크루즈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오토크루즈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여러분들도 이 리줌 버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장거리 운행 시, 정속 주행 시 좀 더 피로감이 덜하고 쾌적한 드라이빙을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크루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토크루즈 중에 리줌 버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리줌 버튼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오토크루즈를 아직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오늘은 주말 이용해서 캠핑을 떠납니다. Let's go! Check it out!